여러분 힘이 없더라도 힘을 합해서 윤석열 폐장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똑같이 합시다. 윤석열 폐장! 폐장! 윤석열 완전히 폐장! 자, 할머니 어제 뉴스 듣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지금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95시나 먹어갖고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입니다. 어디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갖고 무슨 놈의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애칩시다. 아, 할머니 일본에서 돈 받기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가 대신 기업들 모아가지고 할머니 곧 드리겠다고 합니다. 나 그런 돈은 굶어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돈은 안 받아요. 누구를 위해서 싸웠다니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말을 다 내 던져버리고 우리끼리 마음 합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갑시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